되는데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예, 산업화. 예,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뭐야 0. 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이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네. 예,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우와.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4개씩이요? 예.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1초에 5개씩 예, 터지는 어? 1초에 5개씩 예,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 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에너지가 같았죠. 네.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근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빈하우스를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우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제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어? 5분의 1 정도까지 어?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 와 이거,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채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예,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네.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있나? 어떻게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그쵸.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보관됐던 이산화탄 또 배출되니까. 그러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하고 이제 퀸즐랜드 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이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가지고 아, 현장에 왔구나. 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산불 막 안 꺼질 때. 아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아,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호주에서 이번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또 산불이 휩쓸고 있던 그 호주 남동부 지방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호주 중남부 해안을 따라서 내린 비의 양이 무려 3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이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호주 화재가 빠르게 사그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화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초대형 산불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반년을 계속 불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교수님 이게 말이 아닌데 지금 이거 이 정도면은 호주의 피해가 엄청났겠어요.
네, 이 무서운 화재가 피해도 아주 역대급으로 있었겠죠. 이 화재로 불탄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불이 탔고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약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됐었고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80조 원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호주에 내린 폭우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엄청난 양의 홍수가 돼서 다시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이번에 또 홍수야? 호주 역사상에 이렇게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주 다 이상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진짜 최악이었구나.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너무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네. 6개월 동안 호주를 뒤덮었던 이 잇따른 재해들을 설명하면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인도양에서 나타났던 이 2도의 수온 차이가 대체 호주에 왜 이런 기후 재난을 불러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2019년 가을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관측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인도양 서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올라갔고 동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추가로 공급된 열에너지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초에 원자폭탄 4개, 5개씩 터지는 만큼의 열이 매년 거의 바다에다가 다 축적이 되면서 바다가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기 순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 바꾸면서 각종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중요하구나. 네, 실제로 2019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뭐 2000년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그런 해였고요. 인도양에서도 이때 바로 이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양 동쪽에서는 주변에 있던 바로 호주에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뭄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가뭄 때문에 폭염 때문에 아주 뜨거워진 이 대지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작은 스파크만 이렇게 하나 생겨도 불이 막 번지게 되는 그야말로 대륙 전체가 불쏘시개가 된 상황이죠. 대륙 전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산불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인도양의 동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서쪽에서도 기상이변이 생겼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 지구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서 물의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어디선가 비가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딘가에서는 비가 극단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아까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서쪽에서는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비를 어디에 뿌렸겠습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리카. 예. 인도양 서쪽에. 동아프리카. 예. 저기 소말리아에 비 많이 왔겠네.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해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등 동아프리카 그 일대에 무려 두 달 동안 이례적인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 이런 폭우에 취약할 것 같아요. 취약하죠. 이게 이제 홍수가 되니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300만 명? 예,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참사가 여기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하긴 거기 폭우가 안 오니까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방법 없을 거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는 이 습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왕성하게 번식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폭우가 내리면서 습해지고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너무 징그러나 저것들.
와. 저게 진짜 영상이에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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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태워야 된다. 얘는 태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얘는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해? 근데 메뚜기 때 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루에 150km라는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킨다는 점. 에? 진짜 무서워. 말도 안 돼.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어? 어머. 아, 너무 징그러워. 아우, 소름 끼쳐. 와, 진짜 재미납니다, 이게. 와. 2019년 당시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메뚜기 수가 무려 4천억 마리에 달했습니다. 4천억. 4천억이요? 4천억 마리. 아니, 아프리카는 가뜩이나 기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메뚜기 때 출몰이 재앙 그 자체였죠.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이런 소말리아. 메뚜기 때가 파괴한 농경지 면적만 해도 무려 축구장 10만 개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10만 개요? 아, 이 숫자들은... 네, 좀 안 와닿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수온 2도 변화로 어쨌든 호주와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는데 예.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또 다른 피해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2019년 이후로도 또 다른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를 발생시킨 거죠.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또 온도 올라간 데 아닐까요? 어디지? 예,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 동아시아까지. 그 재난의 시작은 2020년 5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장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네, 당시 그 수재민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재민들이 생겼고요. 중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던 7월 초에 중국을 괴롭히던 장마전선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 네, 일본 남서부 지역인데요. 규슈 지방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요. 하천 100여 개가 다 범람을 하고 축구장 2천여 개 넓이의 토지가 침수되고 예? 피해가 아주 속출했습니다. 엄청났네. 그리고 이 동아시아 홍수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죠. 2020년 7월 중순 예, 중국과 일본의 장마전선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도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본격 장마권에 든 가운데 나라마다 집중호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양의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요. 강남 물바다. 강남 물바다 되고 그때구나. 예, 장마 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대 1000mm 넘는 비 예, 이런 것들이 다 전국을 또 휩쓸고 장마 기간도 역대급이었는데요. 예, 관측 역사상 최장 기간인 54일 장마를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막 건조해지고 뭐 더워진다고만 생각했는데 홍수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온도가 기온이 1도 올라가면은 예, 수증기가 7%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온난화가 되면서 습해지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담뿍 올려서 대륙에다가 쏘는 거네요, 그냥 땅에다가. 그 문제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권이 아니잖아. 이거 안심할 수가 없잖아. 아 왜냐면 올해 한국도 막 그 홍수 엄청 나가지고 막 강남이 뭐 물에 잠겨서 막 천장 떨어지면서 막 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뭐 뉴스 보니까 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차가 그냥 둥둥 막 떠다니고 와 아무튼 굉장히 심각했어요. 줄리아 씨 또 최근에 홍수 피해가 컸던 지역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파키스탄이었어요. 사실 3개월 동안 끊기지 않는 홍수가 나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엄청 나섰는데. 와. 어머.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어머 어머 어머. 아 뭐야 무슨 지진이야? 3,300만 명. 뭐야 뭐야 뭐야. 강아지 잡았어. 자자자자 사이데. 사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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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그래서 이제 위성으로 보면 용토 3분의 1이 이제 침수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와.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요? 아니요. 저 없을 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인도양을 비롯해서 이제 지구의 대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양 말고도 지구에는 네 개의 대양이 더 있죠. 그리고 이 5대양에서 지구 온난화로 증가한 열이 어마어마하게 흡수가 되니까 전 세계 대양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이만큼 이 바다, 대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수온이라는 거는 조금만 변해도 지구의 기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이게 전 세계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또 다른 이제 재앙, 기상 이변이 덮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아, 태풍. 네. 맞아요. 한국에 요즘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9월 되면 태풍의 네. 계절이어 가지고 요새 너무 많아. 계속 와. 이 지도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태풍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니 아시아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네요. 네, 태풍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서태평양에서는 바로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북대서양과 동태평양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도양과 남태평양 여기서는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열대성 저기압은 그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보다도 높은 그런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의 위력도 이례적으로 강한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미국 허리케인 관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두 개의 허리케인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쌍둥이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치게 됐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closely monitoring Hurricane Marco and Tropical Storm Laura. 와, 뭐야, 뭐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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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태풍 진짜 무서워. 바람 너무 무서워. 이 사람 시속 241km. 그냥 사람은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와. 우와. 로라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하고 텍사스주를 강타를 하면서 무려 50만 명의 미국인이 피난을 가야 됐었고 8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재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고 전쟁터처럼 진짜. 너무 무섭네요. 하지만 이 쌍둥이 허리케인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예, 허리케인 로라와 마르코가 휩쓸고 간 다음에 더 무서운 상황이 이제 대서양에 펼쳐지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당황스러워지는데. 뭐야, 잠깐만. 다섯 개요? 아, 너무 많은데? 예, 이게 2020년 9월 14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쌍둥이 허리케인 발생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인데 여러 개 허리케인이 동시에 다 미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미국으로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없죠, 잘. 예. 당시에 이 대서양 상황이 여기저기서 이 만들어지는 이 허리케인들 때문에 아주 어지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지러워요. 이 중에서 지금 새로 발생한 저 제일 왼쪽에 셀리라는 태풍 보이시죠? 오, 셀리 들어봤어요. 예, 저 허리케인 셀리는 이제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을 불고 있고 무려 1m에 달하는 이 물폭탄을 안고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4개월 만에 내려야 될 비가 4시간 만에 쏟아지니까 미국 남동부 그 플로리다주, 앨리바마주 이런 데는 다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덮쳤던 이 허리케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무려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허리케인들이 연속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와. I don't know what the heck was it. Then I went out. Then I see it fell on top of my house. 그래서 2020년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수가 미국 관측사상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기후 위기가 직면했다. 이렇게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죠. 요즘 뉴스를 보면 태풍 관련된 소식이 좀 유독 잦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태풍은 아까 보셨지만 태평양에서 만들어지죠. 예, 태평양의 수온이 점점 상승을 하니까 예, 태풍 쪽에서도 미국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온 상승이 큰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렇게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아... 네. 진짜 옛날에는 태풍 한번 오면 아 이제 크시구나 하는데 요새는 태풍 지나가면 또 와. 또 와 자꾸. 그렇죠. 이렇게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기상청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에? 뭐예요? 예. 그게 뭘까요? 예. 새로운 단어? 바로 태풍에다가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하나 매기게 된 거죠. 옛날에 그냥 태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센 것들 초강력 태풍이라고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예. 원래 이제 태풍의 강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뭐 이렇게 그 단계를 구분해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까 아예 이거보다도 더 높은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와,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초강력 등급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거죠. 2020년에. 와,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은 어느 정도의 강력한 거예요? 이 초강력보다 바로 아래인 이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만 해도 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예, 이게 커다란 바위가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강력한 바람이고요. 근데 초강력 등급은 그거보다도 더 강한 바람을 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차도 탈설하고 집들 붕괴되고 이거 콘크리트 이런 건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차도 탈설. 네. 그래서 이 초강력 등급을 새로 만든 그 2020년 후로 2년이 지난 올해 초강력 수준의 태풍이 바로 또 한국을 찾아왔죠.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지난 8월 말에 부산을 스치면서 지나갔던 태풍 흰남동이었습니다. 아, 무서웠어요, 사실. 예. 역대급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9m로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이 태풍의 위력만큼이나 또 놀라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돌연변이었다는 겁니다. 태풍도 돌연변이 있어요? 예. 원래 아까 태풍은 열대 바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흰남노는 그런 법칙을 깨고 열대 바다가 아닌 그 북쪽에 온대 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온대 바다에서도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 역사상 이게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예,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최약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예. 특히 이 협약에서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유독성이 강한 순, 또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폐기물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예,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이제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버릴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때는 런던 의정서를 맺은 지 1년이 지났던 1997년 사건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국제 요트 경주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경주에 참여한 이 찰스 무어라는 이름의 선장이 있었는데요.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에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의 흐름도 멈추면서 요트가 멈춰버린 거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찰스 무어 선장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왕 오징어도 아니고 대왕 쓰레기! 쓰레기가 완전 이제 섬이 돼버린 거예요. 에? 섬? 아... 네, 해석 씨 정답입니다. 어? 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 충격인데요.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와. 당시 찰스 무어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예,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에 의지해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해. 찰스 무어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바다 있는지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되어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이제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예,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이렇게 다녔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썩는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 이것도 육지에나 있을 법한 건데 이게 태평양까지 흘러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것이고요. 이 박스도 1977년도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부식되지 않고 거의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학교에서 플라스틱 썩으려면 500년 걸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게 500년이 안 지났죠. 그러네. 안 지났어요? 네. 지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간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잘 분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미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학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쓰레기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에휴, 자 줄리안 씨, 근데 뭐 플라스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쓰레기들, 그 외의 쓰레기들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측이긴 한데 빨대는 조금 얇게 돼 있어서 한 200년.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가도 200년. 스티로폼 컵은 뭐 50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귀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저귀요? 기저귀. 기저귀는 그래도 좀 짧게 걸리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태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네. 아, 45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걸린다고 해요. 기저귀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분해되는 것이 완전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나 이제 평생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죠.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 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이 쓰레기 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와, 저렇게 크다고요? 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아, 악몽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많이 불린 겁니다. 우와.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줄리안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어딥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 섬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밝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천 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 섬에서 34%의 쓰레기 이제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 양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태평양 쓰레기 섬.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잘못인데 뭐. 그런데 이 거대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다 존재하고 있죠. 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다른 해류로 둘러싸인 5대양. 이곳 모두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핫스팟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네요. 네, 심지어 인류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심해까지도 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해까지. 지난 2021년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나 해구 여기를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곳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된 겁니다. 평균 수심이 7,000m, 8,000m가 되고 가장 깊은 곳은 이제 1만 미터 이상 되는 이 마리아나 해구.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단단한 쇳덩이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수압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 참 우와 심해요다. 아 맞아요, 거기 투명인 생명체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서도 이거 잡는다고? 와, 비극이다 진짜. 저거 에이? 그 레디고잖아. 겨울왕국 풍선 있었다고요? 아. 아니 쓰레기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해, 더 심하겠죠. 네, 더 이상 지구의 바다에서는 이 청정 해역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모든 바다가 네,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줄리안 씨, 네. 그 바다 쓰레기들 때문에 뭐 특별히 시작하신 게 있어요? 아, 네.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는 것 좀 알게 되고 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그 바다 쓰레기 주우러 갔었거든요. 막 요새 플로깅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줍는 게. 그래서 해양 쓰레기 주우러 많이 가는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어떤 날 뭐 무의도 가서 주웠거든요. 진짜 많이 주워가지고 아 다음에 가면 그래도 깨끗하겠다 하는데 진짜로 쓰레기가 실망시키지 않은 게 없겠다 하면 항상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이제 바다에서 밀려오면서 다시 생기는데 정말 이제 해변들이 몸살이 앓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네,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서 매립지에서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다로 다시 가게 되고 그게 해변으로 오게 되는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It's really unbelievable. In 17 years, I never saw a situation like this. We are in Central Kuta, and the amount of plastic is unreal. 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떠 있는 것만 저 정도지 또 가라앉을 것까지 생각하면 몇 배 되겠죠? 오, 맞아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아휴, 한숨을 많이 쉬겠다. 거북이. 아, 너무 귀여워. 애기 거북이다. 아, 귀여워. 우와. 눈 열심히 간다, 열심히. 말라, 말라. 뛰어라, 뛰어라. 오, 엄청 귀엽다. 바뀌었어? 아, 뭔가 코에. 아. 어머머, 아이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유. 아, 저 못 보겠다. 마취라도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어떡해. 아, 나 저 못 보겠어. 빨대? 어떻게 빨대가 거기 들어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아, 저게 또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 거북이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이제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생물들에게는 마치 지뢰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동물의 피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물개 이런 거예요? 네, 물개인데요. 아니 뭐 사형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막 목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 보여. 물개들을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끈에 이렇게 걸리면은 여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갗이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진짜 동물들 무슨 죄야. 그리고 또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죽는 그런 해양 생물도 있는데요. 매년이요?
100만 마리? 매년? 바다새 아니에요? 예, 맞아요. 바다새입니다. 바다새? 예, 바다새. 아,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쓰레기. 왜 애기들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우와. 어머, 어떡해. 예, 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또는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 어. 어떡해. 아니, 컴퓨터 한 대 같아. 말도 안 된다. 뭐가? 라이터!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독성 물질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쓰레기장 됐다. 알바트로스트라 너무 미안하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너무 참담해요. 왜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예, 파도나 모래 이런 데 이제 깎이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냄새가 나는데 이 바다새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바다새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알바트로스는 한 1, 2년 사이에 알 한 개밖에 안 나는 애지둥지로 기르는 완전 이제 모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위해서 100km 이상 가는 거리 가가지고 먹이를 잡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되지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새끼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비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지구 환경과 바다에 미치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공격 때문인데요. 아,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면서 파도나 암초 등에 의해 부딪혀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지름이 이제 5mm 미만으로 아주 작아진 입자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아, 5mm 미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바다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이긴 보이나요? 거품 같은데요? 저거? 아, 저 작은 쓰레기들이구나. 아, 다 부서져 나온 플라스틱인가 보다. 아, 저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레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거. 와. 아, 저 작은 조각들이 다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어, 근데 저거는 건져내기도 힘들 것 같아. 아유. 어떡해. 아, 플라스틱. 네, 영상 속에서 본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하고는 크기부터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서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디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먹이처럼 보여가지고 물고기들 호흡하면서 아가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잘게 부서져서. 네. 이 원래 플라스틱이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죠. 아, 맞죠, 맞죠.
근데 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오염물질들까지 흡수를 하니까 이 독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와. 한마디로 이 독을 품은 이 작은 물질이 무수히 바다에 막 떠 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럼 바다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 미세 플라스틱도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건가요? 네, 때마침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그 궁금증을 풀 그런 연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바다에 12,000여 개 지점을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통계해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근데 플라스틱. 뭐야? 오, 저렇게 많이 퍼졌어? 이 지도에 이제 초록색, 녹색으로 돼 있는 점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점들이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그 외에 다른 쓰레기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중해 쪽은 난리인데요? 되게 지중해랑 북해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난리 났네요. 지중해 엄청 심각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중해 맞먹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보여 지금. 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하여튼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 전체 조사 대상 해수면 이 해역들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무려 20만 개. 예. 20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끔찍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북극이랑 지금 남극에도 점이 좀 많이, 특히 북극 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에도 좀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연결돼서 해류가 흘러가니까 대륙 주변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하고 남극해 같은 먼 바다에도 대규모로 다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남은 이 마지막 청정 해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극과 남극의 바다도 이 미세 플라스틱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만 오염시켰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문제일까? 미세 플라스틱은 알프스 산맥 정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아무래도 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상에서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도 좀 드시고 가져간 도시락에서 이렇게 도시락도 드시고 버리는 거죠. 아이고 참. 네,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 네. 알겠다. 정답. 혜성 씨. 그 아까 등산하시는 분들 언급했잖아요. 컵라면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배설물들 응가를 했는데 인간의 몸에서 이제 플라스틱 그 있으니까. 배출물에 미세 플라스틱 있었던 혜성 씨가 점점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 돼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왜냐면 미세는 컵라면 같은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알프스 산맥 정상에서 똥을 싸요. 아,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너무 지원 씨. 약간 과학적으로 해보자면 좋아요, 좋아요. 일단 바다가 뭐 구름을 뭐 수증기를 해서 구름 만들어서 비를 내리고 하는데 구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는 과정에 섞여서 그게 비를 내려서 그렇게 됐다고요? 설마 그러진 않을 텐데. 지원 씨 90% 정답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럼 눈이라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박처럼 뭐 이렇게 해서 맞네, 떨어지나? 알프스니까. 네. 정답! 네, 눈입니다! 네, 눈 맞습니다. 눈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올라가냐고. 지원 씨가 아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네.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다가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이죠. 교수님, 그럼 그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그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예,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성을 띈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참치.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어종을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아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살을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와, 심각한데 이거. 와,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이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0.01. 이 단지 0.01의 이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네?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라고 알려진 이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여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야 진짜. 그냥 뭐 동물 뼈 같은데요, 산호가 같지 않고. 이렇게 된 거야 또. 와.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지대에서 다 백화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닷속에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와.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25%나 네. 생명들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네. 말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산호를 죽이는 거는 이 바다 산성화밖에 없을까요? 뭐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겠죠, 뭐. 예, 네, 산호는 이제 아주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아유. 아, 오염물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태국에서 바닷속 산호가 병에 걸리니까 관광도시인 파타야 인근 해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그럼 정식으로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일까? 태국에서는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국의 모든 해양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 행동? 그냥 그거 아니에요? 정답. 네, 규현 씨. 물에 들어가서 보는 이런 스포츠 레저를 금지? 어? 아,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줄리아 씨. 그러면 일회용 컵 들고 배를 못 타게끔 해가지고 아예 거기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 줄리아 씨 오답입니다. 하여튼 힌트는 우리가 바다에 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하죠. 진짜 꼭 하는 행동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어, 정답. 아, 나 정답 안 했는데. 아, 예, 해석 씨. 혹시 선크림을 못 바르게 하나요? 아, 네, 해석 씨 정답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딱 얘기했을 때. 왜요? 예, 일부 선크림에서 이 산호에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크림 바르는 것을 아예 금지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미 산호의 감소 추세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와...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바다에 어떤 변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아, 수온 네, 이 온난화, 바닷물도 온난화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예,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 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다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은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이 바다 표면에 이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이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와. 네. 좀 그런 물이 40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마리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저렇게 병이 걸려. 사람 화상 입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심지어 누가 와 화상을. 뜯어 먹혔는데? 그쵸.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와.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한국 바다의 수온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약 1.35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와.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바다 수온이 지난 36년 동안 무려 3.6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제주 바다가 아열대 바다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풀도 많고 모든 바다가 살아있어서 감태도 이만하고 뭐 소라도 많고 물건이란 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바다가 이 백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바닥이 아무것도 없어 풀이 난 거. 바다가 해요. 다 늙어변 다 썩어변. 바다가 다 썩어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제주뿐 아니라 동해까지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해석 씨 정답입니다. 어?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고래를 네.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래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바다 수온을 감소시키는 온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귀한 동물인 것이죠.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 나가는군요. 고래가 물속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마이클 씨. 소비 말고 대변으로. 대변으로. 일단 뭐가 있겠죠, 거기? 대변에? 대변이야? 네, 마이클 씨 정답입니다. 설마. 맞아요? 아, 네. 아, 너무 한끗 차이로 맨날. 대변에 뭐가 있길래요? 그러니까요. 대변에 뭐가 있지? 예, 이 고래의 이 배설물에는 다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주는 것이죠. 와. 대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도와준다니까. 저희도 배설만 해서 지구를 하나 막을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저희 대변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바다에다 똥 싸게요? 싸게 있는데. 아니 바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진짜. 기특하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도 고래 잡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보호해야죠. 태어나서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지 마. 아.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포경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인데 전통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전통, 백불전통이야. 와, 진짜 못 보겠죠. 진짜 너무 화난다. 와, 피바다네 완전. 완전 피바다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포경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작년 2022년에 저기 그 캐나다 해안에서는 거의 죽고 가는 이제 그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고기 안에서 플라스틱 150kg이었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 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죽음의 바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바다에서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조선? 네, 맞습니다. 석유가 유출돼서 원유가 이렇게 퍼져서 바다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문제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바다에서 이 원유 시추 붐이 일어났는데 원유 시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벌어지기도 하고 조난을 당하면서 유조선이 파괴되면서 원유를 유출하기도 하죠. 특히 2010년도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 재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그 디버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 진짜 저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버터 호라이즌 이 시추선은 심해 1500m 해저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첨단의 시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심해에서 이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해상에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됐죠. 당시 아파트 24층 높이까지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다 불탄다. 화재를 잡으려고 소방 당국에서 이제 작업을 나섰지만 시추선이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1500m 해저에 위치한 시추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서 유출된 기름 양이 약 8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수습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기름이 이제 미국 남부를 다 덮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킨 것이죠. 특히 이 시추 장소에서 가까웠던 루이지애나주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원유는 이제 기름이니까 끈끈한 막을 만들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공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다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바다 생물들이 자꾸 질식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뭐야, 바다 표범? 아, 베리컨이잖아. 너 또 어떻게 살겠어? 너무 미안해. 또 씻을 수도 없고. 아, 진짜. 약 천여 마리에 달하는 이 펠리컨들이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까지 소금을 뽑으려고 그래. 네. 뭐 펠리컨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에서 집단으로 죽은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거북이죠. 네, 당시 600여 마리의 거북이들이 이 원유 때문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루이지애나 동물보호소에서는 원유에 오염된 거북이를 살리기 위해 식재료 중 하나인 이것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먹였을까요? 뭔가 흡수하는 건가? 아, 정답! 줄리안 씨. 빵 같은 거 흡수자라니까. 빵? 혹시 곱창 먹으러 와서 식빵 놓고 기름 빨아들인 그거 생각한 거 약간 그런 느낌. 줄리안 씨 오답입니다. 먹인다고? 식재료? 정답. 네, 혜성 씨. 그냥 기름처럼 미끌미끌한 미역? 미역? 해초? 혜성 씨도 오답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약간 음식 식재료 중에서도 기름 성분의 식재료다. 이렇게 생각. 기름 성분인 거예요? 정답! 네, 규현 씨. 버터? 규현 씨 오답입니다. 근데 아주 접근했습니다. 정답! 정답! 네, 혜성 씨. 식용유? 오답. 아, 한 번 더. 치즈? 오답입니다. 아, 정답! 계란 노른자? 오답입니다. 그럼 정답! 마가린? 그렇지, 마가린이지. 네! 버터 비슷했다면서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가지고 만든 겁니다. 디저트류 같은 거. 아, 잠깐만. 그거네. 아, 잠깐만. 그거네. 간장 계란밥이네. 버터 간장 계란밥. 그걸 먹였다고요? 오답입니다. 아, 저 정답! 혜석 씨. 마요네즈! 혜석 씨 정답입니다. 아, 마요네즈? 계란으로 만들잖아요. 계란 노른자. 네, 거북이 몸속에 있는 원유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이 마요네즈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와, 희한하다. 마요네즈 몸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 안에 있는 기름도 마요네즈가 배출해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유조선 꼽아도 돼요?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이제 뭐 혈관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태안의 그 기름 그 제거 그 봉사도 저희 해봤는데 진짜 안 닦여요. 그거 돌에 되게 끈적끈적하게 돼 있더라고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인근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뭐 이런 초대형 사고 말고도 거의 매년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출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해상 기름 유출 사고는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만여 건 정도의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여 건? 예,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는 기름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유조선 유출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 타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트럭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게 지하수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괴되며 바다의 생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지금 이대로 바다를 방치하면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네. 바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세기부터 우리가 전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우리의 소비, 소비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태 자원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소비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자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